할렐루야, 잘 오셨습니다. 하나님을 좀 믿습니다.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었고 성령 인도 받자, 인도 성령의 불 받고 체험 받은 다음에 말씀을 충만한 다음에 두 번째가 인도,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. 인도.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인생이 성공이 되는 건데 얼마나 정말 언제 인도 받느냐. 오늘 지금 본문 내용이 베드로와 고넬료 그 관계 가운데서 천사가 나타나서 만나게 하고 또 고넬료는 굳이 기도 시간에 네 기도하고 내가 상달됐다. 곧바로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다. 그래서 해변에 시몬의 집에 있다. 가라. 그랬고 이제 가갖고 또 베드로는 이제 환상을 보고 각종 짐승을 자 먹어라. 뭔 뜻인고? 그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뜻이거든요. 구약에 부정한 짐승 먹지 않으라 했는데, 근데 이제 그것이 깨닫게 해가지고 아, 그래서 이제 고넬 이방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라 했구나. 이게 전부 이 내용이요. 이 내용을 가지고 인도를 받는 내용이 된데, 오늘 또 성령 인도는 첫째 말씀이고. 또 이제 꿈, 환상, 어떤 감동, 그것이 인도거든요. 사도행전 역사는 성령이자인데 그 내용 쭉 그 스토리 오늘 본문에 말씀이 됩니다. 근데 이제 고넬료가 이방에서 최초 성령 받게 되는데 복을 받게 되는데 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.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점수가 된 거죠.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를 오게 만들고 우리 기도 구제가 상달되기 때문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뭐 그러니까 영적 생활은 기도 생활이거든. 일단 기도를 해야 돼요. 기도를 안 하면 음성도 못 들어. 기도하고 나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음성도 오는 거지. 기도도 안 하고 잠만 자는데 주님 못 만나는데 어떻게 인도가 되겠어요? 첫째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생명이에요. 말씀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나고 회개하고 거룩해지고 변화되고, 그러니까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지만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원이거든요.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지.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라 하고 지시려면 따라가면 되는 거고,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삶인데,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삶을 살 것인가. 일반적으로 혼으로 산 것은 지식으로 경험으로 살아요. 혼으로 산 것은 내 지식 경험 방법으로. 근데 그렇게도 되지만 완전하지 못해요. 실패할 수가 있어. 우리 지식 머리에 경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더 알지. 그래서 여러분이요, 언제나 신앙생활은 뭔가 하나님 만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성령 인도와 음성 들은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. 할렐루야. 근데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이제 여기서 고넬료가 베드로 25절 보니까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과 모아게 되네요. 혼자만 온 게 아니고 이제 친척 친구들까지 베드로 이제 온다고 기다리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오니까 그냥 발 앞에 엎드려 절을해요. 그 당시 고넬료는 백부장을 이방인으로서 또 붙는 위치거든요. 그런데 하나님 종 앞에서는 그냥 엎드려 그냥. 벌써 이 자세가 하나님 경외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베드로도 사실 나도 그런 환상을 봤다.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해줬죠.
각경친 잡아 먹어라, 먹어라. 이게 뭔 뜻인고? 그래서 이제 양쪽 다 이 성령께서 일하고 천사가 와서 이러라고 그렇게 해서 아주 깨닫게 되고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. 이제 여기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더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영의 사람으로 변화됐고 내가 큰 그릇이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얘기하면 안 되거든. 자기는 종으로서 그냥 그 자기 핵심만 얘기하면 되고 누구에게? 예수님에게. 예수님. 예수님 어떤 분이다? 이런 분이다. 이런 분이다 하고 예수님 자 높이고 소개하고. 그래서 첫째 설교 내용 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거든요.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 대연해야 되는데 내 얘기를 해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능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지혜롭게 그 사람 수준에 맞게끔 알아듣게끔 그게 지혜거든요.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그분 만나고 그러니까 죄정은 중매정이에요. 중매정이 예수님 신랑과 신부가 딱 만나 중매역이 오고 중매정이가 딱 신랑 신부 만나갖고 소개해놓고 다방에 둘이 얘기해놓고 자기는 빠져나와가지고 둘이 이 전혀 총각이 만나서 얘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매정이가 그거 가져갖고 계속 이러고 있으면 얘기 안 되죠. 그러니까 언제 어쩌나 중매정이는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합니다. 빨리빨리 나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신랑 둘이 결혼을 하게끔 만들어준 것인데 그러니까 내 사람 만들면 안 돼요.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 만들긴 만들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그래서 설교 들어보면 핵심 얘기를 예수 그 핵심 얘기를 좀 해야 돼요. 핵심 얘기가 마치 매 다른 얘기고 돌리고 세상이 뭐 어쩌고 뭐 어떻게 얘기하면 그냥 막 답답하고 속이 상하죠. 그러니까 암행의사가 어명이요. 뭐 암행의사 어명이요 갖고 어명은 뭐 왕의 명령이면 다 물 끓거든요. 그럼 어명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장원 급제했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듣는 사람도 속상하고 보내는 하나님도 너는 종이 주인 얘기 좀 해야 주인 신부름 간 사람이 신부름 내용을 갖다 말해줘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정확히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. 소개를 해야 되거든요. 자기가 하나님을 지금 만나 연계가 모르는데 뭔 얘기를 했어. 우리 어머니는요 이런 분이에요. 요거 어머니 얘기하라고 하면 3분만 우리 어머니 3분 10분 10분 자기가 1시간 갖고 1시간에 얘기할 수 있어. 자기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자기 만난 어머니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 어머니를 몰라. 그럼 어머니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. 자기가 하나님도 못 만났는데 하나님 뭘 얘기를 했어. 못 하죠. 근데 만나 알면 안 만큼 내가 경험한 이런 분이더라 하고 그 얘기를 해줘야 돼. 그 얘기를. 그 안 써갖고 말해요.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뭘 써갖고 올 거 있어? 우리 어머니는 우리 5분간 마셔서 우리 어머니가 이런 분이라고 딱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. 아니까. 자기가 경험하고 만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. 성경은 그 얘기예요. 아브라함이 내가 만난 하나님, 이삭이만 하나님, 자기 만나고 경험을 해야 돼. 그 얘기 해야 되는데. 경험을 못했어. 만나도 안 했어. 분열 체험도 없다니까. 그러니까 신학적인 얘기는 해갖고 뭐 이제 너무 체폐해갖고 이랬다 하더라. 뭐 이랬다 하더라 해봐야 뭔 영이 아니고 생명이 안 되는 거야. 생명 흘러가는 거야. 자기가 만난 믿음, 자기가 말씀 먹어보고 이 믿음이 생명하고 이렇게 싹 흘러간 거야. 영으로 설교라 그러는 거야. 영적 설교. 성경 영으로 봐야 돼요. 혼으로 보니까 지식으로 보니까 전혀 비상적인 얘기, 남의 수박 거닳기라고 그런 거 자기가 수박 먹어보도 안 해놓고 수박은 이렇다 하더라고. 먹으면 이렇다. 나도 들어봤는데 그렇다 하더라고. 박 쪽에 먹어본 게 이렇더라고. 그 말을 얘 묻으냐고. 안 먹어봤어.
경험 안 해서. 그래서 이제 답답하죠. 그래서 체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말 안 해야 되거든요. 자기가 못 만난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영이 생이 흘러가지 않게 혼 얘기만 하니까 지식 그랬다 하더라고요. 전부 학적인 얘기만 하고 지식 얘기를 하니까 속이 터져버리죠. 이게 마귀를 모으는 개념.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말씀이 불이 불러나갖고 어둠 마귀를 쫓아버려야 돼. 귀신을 딱 쫓아야 되거든요. 근데 귀신 못 쫓아요. 악한 영이 들어왔는데 자기의 빛이 없고 생명이 없는데 이 빛과 생명과 사랑 하나 그대로 나가야 되거든요. 근데 마귀가 다 들어와 있는데 안 보여. 보기가 보이도 안 하고 마귀가 휙 웃어버려. 그리고 마귀가 귀신이 그 사람 생각을 초장하고 엉뚱한 말하게 막 만들어. 엉뚱하게. 그러니 하나님 볼 때는 이거 지금 장난이냐.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인데 그런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. 이게 이 강단의 복음 선보면 생명이 있는가,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있는가, 그걸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잘 봐야 돼. 그 말씀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만나도 하는 얘기를 하니까 생명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. 구원이 없는 거예요. 천국 못 가버리는 거예요. 신부가 안 되는 거예요. 자기가 신부가 안 된다. 무슨 신부를 만들어. 연기는 모르는데 연기 무궁무진한 연기의 수준인데 정말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.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. 이게 영지 마귀는 어떻게 네 몸 있게 만들고 지옥 불속에 들어가려고 뭐라고 이 싸움이 막 붙어갖고 싸우니까 막 우리가 어디 착각하냐면 아유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. 하나님이 전과 저 하나님 손에 있으면 하나님 말하셨어요. 성경을 그래서 신학 성경은요. 칼빈이 한 번 그 영원한 거이다. 큰 실수했거든요. 아니에요. 그러면 신학자 그 말에 딱 같이 하고 더 이상 생각을 안 해. 칼빈이 훌륭한 사람, 훌륭한 사람이 그 분야만 얘기지 그 이상 초월 못 했거든요. 무슨 소리요? 생명체 이름을 지어버린다고 계시록 20일 마지막 나왔는데 지어버린다는데 무슨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해야 돼. 신학 자기가 만나 그는 그 파운드에 딱 갇혀 갖고 있어. 어이구 아니요 전혀 큰일 나요. 그러면 그 부분 얘기는 그 사람 종 칼빈 종은 아니거든요. 칼빈 종 예수 그리스도 내가 WC 재판받을 때 그 싸움했네. 통합적 목사로서 통합적에 왜 그 교리 그 안 지키냐 뭐 권하고 따진 거예요. 뭔 소리냐고 나 예수 종이라고. 불교 고인이냐고. 재판관은 누구들 그 뭐 누구 교회에서 불교 고인이냐고 하냐고. 막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한테 얘기하던 말도 안 되고 나 통합적에 통합 어쩔 수 받았지만 나 통합적 종 아니라고 나 예수 종이라고. 할렐루야. 지금도 그 싸움하고 있어. 깎아보니 아이고 속 터져버려 지금.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 안에서 대부분 이게 문제. 어쨌든 뭐 끝도 같도 없는 얘기 그런 소리가 속상하고. 근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을 딱 정확히 말했죠. 38절 말했죠. 하나님 나사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어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함께 하십니다.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성령이 기름부듯 그 성령 주 예수님도 성령 기름부듯 돼가지고 그리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다. 막 그러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. 뭐 3일 만에 살아나셨다. 부활하셨다. 그리고 43절에 죄사함 받게 하느니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만나는 정확히 전해서 이 말씀을 먹으면 영생이 있고 왜 죄를 회개해야 되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이거이다. 알아서 그럼 그 길로 가면 되는 건데 그 길을 안 내려는데 자기가 못 가보는 얘기라니까 엉뚱한 얘기하고 자기가 헤매 다 갔다 자기 얘기하고 자기 포장하고 그래갖고 막 웃겨 그래갖고 많이 나오게 하려고 어떻게 막 귀를 즐겁게 해갖고 막 축복 형통 막 해갖고 막 그러면 이제
자기가 축복권도 없어 능력이 나가도 안 해요. 사실 귀신은 못 쫓아. 괜히 속이 돼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잘못된 그 얄팍한 신학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이 그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어떻게란 말이오?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. 지식이 없어 말씀을 좀 듣고 깨닫고 알아. 천주교는요 성경을 번역 안 시켜버렸어요. 그래서 교리 공부가 나온 거예요. 교리 성경 번역 이대로면 안 돼. 그래서 원어로 그냥 라틴어로 간만 놔도 히브리어는 우리가 있겠냐고 못 읽죠. 딱 덮어놓고 교리 일주일에 딱 그려놓고 전부 속 터져버릴 일이요. 천주교는 교리예요. 교리. 루터가 개혁할 때 성경 번역해보세요. 원어 독일어만 번역. 어? 속았네. 그건 아닌데. 아닌데. 이제 그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. 루터가 성경 번역해가지고 성경대로 가자.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. 그래가지고 이제 면제부 판매했잖아요. 면제부. 면제부가 뭔가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이 면제부, 면제부, 죄를 용서한 표, 요 표를 사버려. 이 표만 사면 총과.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총과하는 건데 요거 요 종이 한 장 딱 도장 딱 찍어 요 얼마 사가버라 좀 간다. 이게 성경은 아니겠지 모르잖아요. 그 당시 교황 혼자잖아요. 그러네. 뭐. 또 부모 연옥에 있는데 연옥에 있는데 이 표를 하나 사버려. 그 뭐 연옥에 있는 사람 좀 올라가면 돼. 어이구 우리 부모 연옥에 불 속에 있는 어이구 총괄하게 돼. 집 팔아버리죠. 왜냐하면 전 세계가 천주교 하나니까. 이 답답한 인생들아. 루터가 나 죽여보려고 하는 루터가 개혁하라고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. 막. 기적적으로 루터가 정말 하나님 보호해갖고 개혁했고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. 개신교라는 것은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대항하다, 거역한다 그 말이에요. 잘못된 것은 거역을 싸우라. 개혁하자. 지금 우리가 본질 해보고자 우리 한국교 변질됐다 타락했다고 난 이제 그거하고 또 개혁한다고 나는 거예요. 본질 해보기 뭐냐고. 말씀과 성령 상교의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두 개 역사해야 한다. 이 말씀은 복음 시작하고 있는 곳에 성령이 와야 돼. 성령이 안 온 것은 아니다. 저는 본질 해볼 키가 말씀과 성령 상교이다. 말씀과 성령이 말씀은 성령이 안 오고 성령 역사면 진짜예요. 아니면 성령 역사하는 것은 말 말하지 마. 성령이 왔어? 성령 임재가 있냐고. 성령 인도가 있냐고.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오는데 십자가 피를 전하면 그것도 성령이 오는데 성령이 안 오면 십자가 피를 안 전했다는 얘기지. 가짜라는 얘기지. 성령 역사는 교회를 이루어야 되거든요. 성령 역사에 영의 사람 되어갖고 성령 인도 받읍시다. 할렐루야. 그래서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다 망해갖고 여기 산에 가서 계속 기도하고 산 것이 이제 주님 만났어요. 그게 복이에요. 이제 생각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달방 생활하면 쌀이 떨어진 상황에서 밤새 아주 방에서 교회에서 절하도 그 추운 겨울에 산 꼭대기 가봐요. 그 저기 그 눈 속에서라도 사냐 죽냐고 그때서 만나주더라고. 그래갖고 그게 내 책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. 그래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얘기하고 근데 그 소리가 많아요. 그날 감사해요. 영을 조금 알았어. 그래갖고 부산 반입비도 다 보여줬어요. 김다한 목사 두 번 이렇게 잘못했다. 중임에서 잘못 그대로 되네. 돌렸어요. 정말 이거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꿈 환상이 있어야 되거든요. 음성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얼마나 꿈이 다 맞은 게 아니에요. 잠재의식, 혼의 생각, 꿈이다. 이게 내 욕심, 야망을 버려야 돼. 영으로 기도 많이 하고 딱 그건 정확해. 그러면 야 진짜 맞네. 어젯밤에 꿈은 오늘 그 사람 만나는 게 맞나. 나 옷 입은 색깔까지 맞더라고. 꿈에 그분이 꽉 빨간 옷을 입었는데 아 연합파 되고 꽉 빨간 옷을 입고 앉았더라고.
나만 알 놀래버려. 어떻게 그렇게까지 옷 색깔까지 보고 만나. 새로운 장로가 시험 들었다. 음성을 들렸구매. 어, 금요일인데 그 송장로 시험 들었대. 전에 아니요 목사님 지난주에 왔어요. 전사 지난주에 안 와야 시험 되구만. 가볼까? 또 지금 들었구만. 그 어떻게 그걸 아냐고. 아,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 아니요. 정확하게 뭐 그런 소리 얼마나 많은지. 예수 직접 오시라고 얘기 많아요. 제 책 그대로 나와요. 나는 그래서 믿어요. 주님이 직접 오셔서 제가 쓰러져 갖고 있는 주님 오셔가지고 직접 예수 직접 오신 거 있어요. 근데 어떤 때는 영우야 부를 때 있고 내 종호할 때 있고 어떤 때는 목사님 목사님은 뭐 천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.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름 불러 부르고 내 종호 그럴 때가 있어요. 네 알았어요. 그게 자랑이 아니고 이게 뚫려야 되거든요. 근데 그걸 기도를 하고 영의 사람 되어야 뚫린데 안 돼 갖고 있으니까 이게 안 뚫려. 이게 좀 뚫으라 근데 자꾸 이게 땅을 파면요 건수관 30m 파면 물이 나와요. 근데요 반석을 뚫으면 100m 뚫으면 생수가 나와요. 비가 오거나 안 오나 우리 저기 지금 그 100m 뚫어 갖고 생수예요 지금. 언젠가 저 이제 저걸 갖고 써먹으려고 지금 목욕탕 만들려고 그 목욕탕 꼭 필요해. 그 지금 그대로 놔두고 있어. 어쨌든 간에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 듣고 만나가고 교제하면 주님이 이래라 저래라 뭐 임재가 와요. 안수르면 기름 붓고 불이 오고 능력이. 그래서 거룩해져가지고 변화돼갖고 영의 말씀 회개하고 자꾸 안수 좀 받아라. 안수 오면 임재가 온다. 기름 부은다. 뭐 뜨겁기도 오고 병도 낫고. 아 병도 낫은 거 먹고. 그런 말 하지 마세요.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모르십니까? 신부가 되면 휴거 대가 아니라 여기서 딱 보말아요. 휴거 안 돼. 임재도 없는데 뭐 휴거 대고. 왜냐하면 성령 와서 회개가 돼요. 거룩해져야 되잖아요. 거룩해져야 돼. 어떻게 하냐고. 나팔 불 때 몰라가면 이제 누구 타달라고. 나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우리 교회가 된다. 나는 하나님 불더라고. 나한테 안 되게 결혼했다. 나는 그 소리 제일 좋아. 병 고친 것은 어차피 육신은요 쓰면 또 달아지고 죽어. 안 되게 결혼했다. 나는 음성을 딱 들었어요. 감사합니다. 근데 우리 안 되게 신부교회라고 음성 많이 들어요. 진짜입니다. 두고 보세요. 진짜 난 알아. 내가 가는 길 내가 모르고 못 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아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세요. 교회가 지금 막 그런 자꾸 그런 얘기면 시끄러요. 조용히 하세요. 뭐 맨날 또 100만 개나 하려고 내가 막 그래. 나는 한다고 봐. 전제 난 알아요. 절대 된다. 왜? 근데 어떻게 하는가 쭉 과정이 있더라고. 이게 이 과정을 다 통과해야 돼. 통과해가지고 고난 통과하고 가난 땅 가고 연기가 열리고 이 베드로는 이 수준이고 고넬 이런 수준이고 고넬로 베드로 최고 수준 때 만나본 거예요. 근데 이 수준이 못 올라가. 이게 고넬로 얘기하고 베드로 얘기 그 사람도 그때 사람이고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하다니까요. 너무 현실적이요. 그렇게도 믿음 없냐? 나는 너 위해서 피 흘리고 죽었다. 너 나고 좀 살자. 인생 순간 뚝딱 지난다. 얼마 안 남았어. 곧 와. 주님과 동행해라. 인도받아라. 나는 정말 감사한 것이 그 하루 종일 철하 원체 올 철하다 안 했어요. 근데 그때 나 사자 입사 된다고 사자 입사 주라고 하나님이 빛으로 예수님 오셨어요. 예수님 안 보여. 근데 빛은 보이면서 음성만 들리더라고. 너는 내 종이다. 그 말 뭐 양떼가 하얀 양떼 쭉 사리고 양떼만 보여주더라고. 알았어요. 그리고 제가 10일 금식하고 신학을 했어요.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주님 못 만난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르고 인도를 못 받으니까 그게 하나의 은혜인데 그럼 그날 제를 안 했으면 그런 일 있겠냐고. 해야 되거든요. 무릎 꿇고 동공 꼬고 해야 될 거. 그것도 안 올라가니까 전기가 접속이 안 됐는데 이게 연결이 돼야 전류가 흘러갈 건데 성이 불이 와야 되는데
그러니 그것 모르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신학교 교수가 엉뚱한 얘기를 주님도 못 만난 얘기를 자꾸 홍해 바다 안 갈라졌다고 예수님 부활 안 했다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뭔 3일 동안 있겠냐고 아무리 고기가 3일 동안 못 있다고 그따위 얘기했고 뭐 막 박수치고 앉았어. 독일 자유신학자들이 예수님 부활 지금도 믿어? 아이고 한국은 후기진 것 같구나. 부활 안 했어. 아, 그래. 거기서 박사기, 독일에서 박사기 따온 사람은 신학 교수 시켜줘. 너 썩은 놈의 신학. 성경 그대로 믿으셔요. 하나님 왜 그 물고 뱃속에 3일 못 있겠어? 하나님 전능하신데, 우리 그냥 전능하면 그냥 믿으시라고 그냥 물길도 흐르고. 말씀이 생명이에요. 이대로 믿어야지. 이거, 그때 보시 이걸 안 믿어버려. 성경 뭐 안 믿어요. 오류가 있대요.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대. 막 따져. 이 지옥 갈 사람들 하죠. 이제 그 싸움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루터처럼 한번 계획해보겠다고 하는데 아니야 지금 돈이 최고고 물질이 다 배불러갖고 이제 우 그쪽에 따라가니까 대면을 해야 된다고 막 이래도 날 예배드려야 한다고 뭐 더불어 싸워야 한다고 이 정부가 이건 아니라고 나는 그 말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힘들어. 그게 난 절대 아니라고 봐요.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. 믿음을 승리야 절대 저에게 들려주고 보여준 것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. 절대 난 양반해요. 예, 나 주님의 심판 받으니까 잘못하면 절대 여러분이요 성령의 음성도 인도받아서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